오늘 국민TV 중계 카메라는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로 뜨거웠던 국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김희주 PD 연결합니다. 김희주 PD, 네,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제1야당의 화력은 역시 기초공천에 집중됐군요.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문제가 역시 화두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답을 회피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은 박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한다면 새누리당에 자신의 대선 공약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이미 공약 파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여야가 논의를 거쳐 합의하면 그 결론을 따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은 거론이 안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검찰이 주도해 진행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할수 있는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사가 국정원의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정에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거라고 검찰을 옹호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또 현재 유우성 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문성 부장검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직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한 유우성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1차 문제고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는 다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4.3 항쟁 추념일입니다. 올해 처음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했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수 세력이 4.3 항쟁은 빨갱이 폭동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해 박 대통령의 불참에 정치적 고려가 없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첫 행사에 오지 못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여야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어제 안철수 대표 국회 연설 때 나왔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막말 발언, 새누리당이 사과를 했습니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의 연설 때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한데 대해 강은희 원내대변인이 피차 모두 잘못이라는 물타기성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새누리당도 깊이 반성하고 바꾸겠다면서도 안철수 공동대표도 최경환 원내대표를 조롱한 것이니 야당도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정원의 고위급이라고 할수 있는 2급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지휘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윗선을 수사하려는 노력보다는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증거를 가지고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확보합니다. 네, 국정원 2급 공무원인 대공수사단장이 간첩 증거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던 보도가 나왔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정원이 해외 파견 요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때 사용하는 암호화된 전문의 정결권자는 2급 이상이고, 공작금도 2급 이상이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의 지휘 보고서상에 있는 2급은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입니다.
최모 단장은 지난해 5월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의 김 과장과 권 과장은 역시 국정원 소속인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형사에게 4차례에 걸쳐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전문으로 보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모 대공수사처장과 김 과장, 권 과장이 증거 위조를 공모했다고 나와 있지만 2급 이상이 결재선상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요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처벌 대상에 최 단장이 포함될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공수사처장까지만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예정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실제 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정확한 처벌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장 위에 최 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까지는 검찰 수사가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최 단장 부임 전까지 대공수사단장 자리를 맡았던 김모 씨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전 단장은 유우성 씨 사건 수사를 초기부터 주도한 인물이라 사건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김 전 단장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새로운 증인 2명을 또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먼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입니다.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입자가 3번 잇따라 기재됐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상진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가 중국 전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우성 씨 변호인 측도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말에 출입경 기록이 진본임을 중국 당국이 확인한 상황에서 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증인을 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에 또다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 씨를 북한에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탈북자 김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이동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된 데 이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수사를 벌이던 수사팀도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고 그러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허정 검사가 수사팀에서 제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허 검사는 작년 12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투입시킨 특수부 출신이지만 수사를 주도하다가 3개월여 만에 배제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 사건 주인 검사였던 오현철 부장검사도 수사팀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검사들이 빠지면서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네, 국민TV 뉴스룸이 주목한 리포트들 전해드리는 뉴스룸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지민 PD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날입니다. 66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4.3 항쟁을 기리는 날이고 또 유신 정권이 민청학련 사건을 저지른 지 4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4월 3일을 맞아서 이들 역사적 사건들에 주목했습니다. 네, 오늘 마침 영등포 교도소 개방 행사가 있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 김근태 의원과 시인 김지하 등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투옥됐던 영등포 교도소가 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영등포 교도소의 마지막 모습을 유리나 PD가 취재했습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곳은 수감자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던 영등포 교도소 독방입니다. 언제 써놨는지 모를 수감자들의 낙서도 보입니다. 0.5평 남짓의 좁은 독방 구석에는 작은 변기도 있습니다. 벽의 두께는 60cm 정도로 각 방 앞에는 수형번호와 죄명, 비품 목록표 등이 적혔습니다. 이 독방은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수많은 인사들,
특히 민청학령 사건의 관계자들이나 고 김근태 전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한때를 보냈던 곳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의 비밀도 이곳에서 밝혀졌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제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징역을 살아야 했던 백기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도 이곳에 수감됐습니다. 우리가 한 평도 안 되고 반 평쯤 되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 엉덩이를 비빌 수도 없어. 하도 오래돼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 참 그 좋은 그 교도관들도 있었어. 요새도 있겠지만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니까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아 정말로 신세 많이 졌어. 나한테는 책을 잘 안 넣어줘서 그 조금만 뜻이 있는 책도 안 넣어줬거든. 그러면 여기다 감춰다 넣어주기도 하고. 웬 기자가 묻더라고. 선생님 감옥에 있었던 기분하고 여기 나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게. 조그만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나온 것뿐이다. 유신 독재는 감옥이야! 철거 결정이 나고 일반인에게 교도소가 개방된 오늘은 40년 전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내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고 김근태 의원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했던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도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지강원 씨가 갇혔던 곳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정경환 씨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영등포 교도소가 철거되면 그 터에 지상 45층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등포 교도소는 민주주의가 외쳐진 곳이고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가 이뤄진 곳입니다. 6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영등포 교도소는 철거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는 기억돼야 합니다.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했던 곳 아닙니까? 네, 서대문 형무소는 추진하고 있고 또 고 김근태 의원 부인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근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네, 그럼 영등포 교도소는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윤이나 PD가 전해드린 대로 영등포 교도소에 복역했던 고 김근태 전 의원. 오늘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이 있었군요. 네, 김 전 의원이 타계한 지 약 3년 만이자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지 2년여 만에 열린 공판입니다. 오늘 재심 공판이 열리기까지의 일들을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전기봉 고문까지. 지금부터가. 지난 1985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0여일 동안 당했던 고문입니다. 김근태 전 의원은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대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6년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나고 김 전 의원마저 세상을 등진 지 2년도 훨씬 지난 오늘 그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다며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과거 김 전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했던 증거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적 표현물이라며 증거로 제출했던 서적 등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는 김 전 의원의 부인으로 재심을 청구한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왔습니다. 고문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인 의원이 재심 첫 공판 후 밝힌 소회는 남달랐습니다. 마치 그 김근태 의장이 오라줄에 묶여서 그때 국가보안법도 있었으니까 빨간 오라줄에 묶여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많은 세월 28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그 재판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영태 변호사는 3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바뀐 게 별로 없어 좀 답답하고 유죄는 아니다라는 확인만 나오면 그래도 돌아가셨지만 조금이나마 그 사회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1일 진행되는 결심 공판에서 인재근 의원이 남편을 대신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고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했던 경관 등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고문 기술자 이근한의 경우는 7년 복역을 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징역 1년 6개월 내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의 재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얘기죠? 네, 유신 정권 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40주기를 맞았는데 주류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로 시작됐습니다. 유신 체제 1년 후인 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반독재, 반유신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74년 1월 8일에 긴급조치 1, 2호를 잇따라 선포하고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습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청학련이 인민혁명을 기도했다는 특별담화와 함께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의 출발입니다. 사건 직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대대적으로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천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180여 명을 군법회의에 넘겼습니다. 5월 27일 박정희 정권을 민청학련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재판은 민청학련과 인혁당 관련자들을 분리해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해 7월 11일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재판 1심에서 7명 사형, 8명 무기징역 등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자들은 이듬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다음날 바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민청학련 관련자에 대해서도 인혁당 1심 판결 이틀 뒤인 1974년 7월 13일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등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듬해 2월 15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여정남 열사의 경우 인혁당 관련자들과 함께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인태 전 의원, 이철 전 의원, 유홍준 전 문화대청장, 김지아 시인 등이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민청학련 사건을 일으킨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이었죠? 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당시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역사의 증인으로 남아있고 당시 독재 정권, 독재자의 딸이 지금 대통령인 상황, 기념일을 좋아하는 언론이 오늘 같은 날을 그냥 넘어가는 것,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상 인터뷰 길이죠. 오늘 어떤 목소리를 들어왔습니까? 네,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영등포교도소의 철거전 개방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추억이란 감옥에 앉아 울고 있어. 이제 민주화를 통해서 옥살이를 지내셨던 분들에게 겪은 게 너무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또 쉽게 얻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죄 없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거기서 사람이 살았다는 게 별로 믿겨지지가 않고 근데 문이 다 이렇게 오픈돼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본 것보다. 이런 데는 평소에 가볼 수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이하게 뭐 인상에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여기 갇혀 살면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기회 짓고 살지 말이야지. 뚝방 보고 오니까 완전 좁고 거기서 어떻게 사나 해서 진짜 마음이 그 장소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독거 수역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해서. 여기 오면 뭐든 꺾일 것 같아요. 의지가. 저도 한 반나절 들어왔는데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키신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어제 언론이 천안함 사건 4주기에 주목하는 동안 숨죽여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함체 수색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금양호 선원들의 유족들입니다. 네, 당시에 몇 분이 돌아가셨죠? 네, 시신으로 발견된 두 분과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일곱 분까지 합해서 아홉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금양호 희생자 4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유족들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어머니 1시에 추모식인데 지금 1시간 넘었거든요. 아무도 안 왔는데 어떠세요? 알았어. 그냥 아직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 참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나온 거죠. 내 국민을 버린 거야, 버린 거. 정부가 보상금을 아직 주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는 유족들이 국민성금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조항에는 국가가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경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성금은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정부는 여전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지난 2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앞서 곽보아 PD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간첩 조작 사건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 대공수사 국정원 내부의 지휘 라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하부 조직에서부터 상부 조직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수사팀, 수사처, 수사단, 수사국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 지휘와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부경 PD가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문건 조작이 윗선의 개입 없이 가능했을까요? 어느 분야보다 긴밀하고 분명한 조직 체계가 요구되는 대공수사, 국정원 대공수사 지휘 보고 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대공수사팀의 권과장이 협력자 김모 씨를 통해 유성 출입경 기록을 조작하면서 시작됩니다. 권과장과 같은 팀 소속인 김과장은 권과장이 출입경 기록 조작을 덮기 위해 새로운 조작을 할 때 협력합니다. 권과장과 김과장은 별개의 팀원으로 활동해왔지만 이 팀들의 상위 조직인 대공수사처 소속입니다. 대공수사처의 책임자는 3급 공무원으로 팀장이라고 불리는 이모처장입니다. 증거조작 회의를 주도했다는 등의 의심을 사고 있는 이처장은 권과장 자살 시도 이후 소환이 보류되고 있지만 검찰이 이처장까지 사법 처리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공수사처장의 윗선은 2급 대공수사단장입니다. 지난해 5월 김모 단장에서 최모 단장으로 자리가 교체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증거조작 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라며 현재 단장인 최 단장의 개입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대공수사처 위에는 대공수사를 총괄하는 대공수사국이 있습니다. 대공수사국장은 1급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이모국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 대공수사국장실 압수수색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인물입니다. 대공수사국장의 윗선은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입니다. 그 윗선 2차장인 서천호입니다. 2차장은 대공수사국과 국정원장을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대공수사의 최정점은 국정원의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협력자 김 씨에게 돈을 지급할 때 결제 과정에서 모를 리 없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조작 주도자인 권 과장을 지난해 말 선양 부총영사로 보낸 인사권자입니다. 국정원과 함께 조작된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이 과연 어느 선까지 수사의 칼을 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네, 장부경 PD 말대로 검찰이 어디까지 칼을 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자신이 실무총책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의원은 국정원 예산 결제를 어떻게 2급인 수사단장이 하냐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2급뿐 아니라 1급까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정말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과장급 수사에서도 눈치 보기 급급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보면 너나 잘해가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뒷번에 와구락을 시끄러운 바람에 너나 잘해로 들린 거죠. 뜨거워 되면 어떻게 상징이었던 국정원 수상 공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정치권의 불신을 저장하고 국회의 군인성을 보여주는 만만, 노주선, 혹은 여기. 누나들에! 세상 일은 그리도 몰라. 다음에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실까요? 예, 민주당, 아, 죄송합니다. 다시. 민주당,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새천년? 아, 새정치 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새정치 민주연합 송곳갑 유승희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최성준 인사청문회로 했습니다. 생기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난히 잘 이끄실 것이라 기대감이 큽니다.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 자꾸 뭐 야당이 얘기한다고 너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약속 첫 번째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 이런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참된 공영방송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편성위원회가 구성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구성이 헌법 위반입니까? 편성위원회 구성 자체는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방송법 규정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론으로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로잡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 행태가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 경인문화 사업에서 벌어졌던 건설사들의 공사 나눠먹기가 또 적발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비리를 저지른 청와대 행정관들이 버젓이 일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군요. 비리를 저지른 청와대 행정관들이 별 불이익이나 처벌 없이 원래 소속했던 부처로 복귀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7월에서 10월까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해서 적발돼서 부처로 돌아간 행정관은 3급에서 5급까지 총 5명입니다. 주로 경제 관련 부처 출신들이 있었는데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삼성, GS, CJ 같은 대기업 관계자들한테서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또 명절 선물 이런 것들을 받거나 아니면 원래 소속했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팀이 작년에 내부 감사를 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뭐 청와대 직원들 말고도 다른 사례들도 많은 것 같군요. 아, 청와대에 국무조정실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던 그런 한 행정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출신의 한 행정관은 보험사, 증권사, 법무법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0만 원가량의 티켓과 상품권 선물을 받고 골프를 쳤습니다. 또 기재부 출신의 행정관은 전자업체 간부와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청와대 근무 축하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15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도 익히 들어왔던 그런 공무원들의 비리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의 공직기강부터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적발된 사람들은 다 현재는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군요. 원래 기재부 금융위 국무조정실에서 청와대로 왔다가 적발이 돼서 다시 자기 부처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네. 자, 건설사들 짬짬이가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련 그런 사례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경인운하 사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이어서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운하 사업의 공설건설에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또 그중에서 14개 사에 대한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이렇게 6개 대형 건설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 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모임이라든지 또 임원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했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나눠먹기를 하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국민들이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낭비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공사비를 많이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기업들이 짜고 하니까 사업 예산의 90% 가까이를 공사비로 지출했습니다. 6개 대형 건설사들은 공구별 입찰 때 마치 공정 경쟁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들러리 건설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임원들이 중국집에 모여서 이런 작전을 폈다고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주했던 대형 국책 토목사업 중에서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 공사 입찰 이때였는데요. 그 이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게 두 번째입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이 반남경필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인 원유철 정병국 의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렇게 세 명이서 오늘 아침에 만나서 남경필 의원을 포함해서 경선 후보를 두 배수로 압축해 줄 것을 당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주에 이미 4명 모두 예비후보로 확정해서 같이 경선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었지만 세 사람이 이번에 모여서 자기들 중에서 한 사람만 뽑아달라고 당에 요청한 셈입니다. 남경필 후보가 워낙 압도적인 상황이라서 나머지 후보들이 한번 뭉쳐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남 의원이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서 단일화 효과, 자기들끼리 3명이 단일화하는 효과가 과연 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자,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군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어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미군기지 포트 후드에서 이라크 참전 용사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으로 미국이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이반 로페스라는 군인이 어제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에 4개월 동안 이라크에서 근무를 했고요. 미국으로 복귀한 후에 뇌손상 장애가 있다라고 스스로 부대에 보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갔다가 복귀한 미군들이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전단체에서는 전쟁이나 군생활 부적응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군대 자체가 이런 사고를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짚어봐야 할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알선 수재라는 개인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맥콜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관문을 통과한 동해 병기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미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북한 추종 세력이 국회, 법원, 검찰, 언론에 침투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그간 국정원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간첩을 조작했는지 알만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플리즈 리슨 캐어풀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어음. 국정원의 피해 책임을 묻고 대드는 주민에게는 과시법에 따라 반칙 행위를 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One more time.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피해 책임을 묻고 대드는 주민에게는 과시법에 따라 반칙 행위를 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국민TV, 뉴스다운 뉴스를 지향하는 뉴스K가 걸어갈 길. 아직 멀고 험하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한 멀어도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험해도 견뎌내겠습니다. 뉴스K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